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et 네. me introduce Angel Zhang. Welcome.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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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네. Angel Zhang, 우리 장 도장 장우석 본부장님. 예. 아, 미국 주식이 답이죠. 답이죠. 예, 답. 네, 미국 주식이 답입니다. 조금 전 우리은행 그 민경원 연구원님도 어쩔 수 없다. 달러 강세다. 네. 그런 얘기였습니까? 미국장이 아. 제일 좋은 것 같다. 이 아. 말씀 주고 가셨습니다. The answer is 예. U.S. stock. 예. 네. 말씀하시는 사이에 그 미국의 CPI 그 네? 물가 지표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얼마예요? 시장에서는 2.5% 예상했는데 네? 2.6%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근원 물가 얼마인지 또 알려주셔야죠. 코어도 나옵니다. 같이. 아, 이게 여기 자, 물가 딱 얘기하면 네. 그런 뭐 저 농산물이랑 기름 빼고 코어 물가 바로 네, 나와야죠. 나와야 아, 그거 안 나오면 네, 네. 그 CNBC에서 아직 그 아, 형님. 아직 경제 방송 몇 년째입니까? 아, 코어 CPI 나왔네요. 나오죠. 네. 당연히 같이 나오죠. 1.6%. 1.6? YOY. 역시 뭐 가창 예. 전달 대비는 0.3%. 아,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거 항상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물가 얼마? 2.5? 혹은 2.6? 그 다음에 코어는 얼마? 딱 바로 이게 들어가줘야죠. 네, 맞습니다. 이거 대단하십니다. 이거 안 하고서는 쉽지 않은 거 어떻게 이렇게 딱 아셔갖고 쉬운 것만 해서는 이거 글로벌 네. 라이브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엔젤장님께 질문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이 정도 맞아요. 실력이 없으면 아까 저녁 퇴근길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네. 정품을 찾는 분들이 한 수천 분 돼갖고요. 상당히 좀 어쩔 수 없죠. 좀 인기가 차고 일어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네. 이제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중요한데 네. 오늘 약간 선물이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실제 그 이유는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혈전 사례가 6건이 보고가 되면서 아, 예, 이미 680만 건의 접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약간의 중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바람에 존슨앤존슨이 현재 지금 한 2% 이상에 빠지고 있고요. 네. 경쟁사인 모더나 같은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음흠. 실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 백신이 중단되는 바람에 네. 네, 일단은 경제 재개 혹은 이제 백투노멀에서 보통 이제 뭐 여행 관련주 다 좋았는데 오늘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간 좀 백신에 대한 속도가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일단은 뭐 크게 우려할 만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존슨앤존슨한테는 악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혈전 문제가 간혹 자꾸 나와갖고 좀 신경이 쓰이는데 나중에 잘 해결되기를 좀 빌어보겠습니다. 네. FDA에서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백신이 중단됐다는 자체만은 좀 악재가 되고 있으니까요. 어제 잠깐 종목을 볼 건데 눈에 띄는 녹색이 딱 두 개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테슬라, 하나는 엔비디아인데요. 여기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한 5%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또 CPU 시장에 뛰어든다는 그런 좋은 소식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사상 최고치의 1% 밑에 있다는 거. 마음은 먹으면 오늘도 갈 수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뭐 제가 굳이 강조해서 얘기한 거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조금 거만하시네요. 아, 엔비디아가 네. 왜 가는지 말씀 들으셨죠? 예, 네, 그건 들었습니다. 제가 네. 네. 정프로가 팔았답니다. 그리고 있다가. 퀄컴이 급반등이 되고 지금 그렇네. 이제 뭐 퀄컴이 이렇게
악재가 오늘 물론 CNBC 기사는 안 나왔지만 자꾸 약 올리시면 엔비디아 사는 수가 있다고. 퀄컴도 본전만 되면 무조건 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퀄컴 엔비디아 다 좋습니다. 뭐 잠깐 하루 빠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다 좋은 종목이니까. 네. 테슬라가 또 어제 올라가면서 700달러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미리 얘기한 것처럼 카나코드 지니티에서 일단은 투자금을 올리는 그런 모습 나왔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씩 빠지면서 약간 숨고르게 들어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참고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업종도 보게 되면 IT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나머지들은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그레이스 CPU라고 하는 걸 개발한다고 발표하면서 이게 성능이 뭐 10배 좋아진다 합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텔과 AMD의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엔비디아는 올타임 하이의 1% 밑으로 근접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오늘도 갈 수 있다. 역사상 최고가. 네, 역사상 최고가. 그냥 50일 최고가가 아니고 50일 최고가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건 뭐 우리가 뭐 흔히 있는 일이고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뭐 HTH 그 올타임 하이라고 해서 이게 제가 보기 오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이지만. 네, 그래요? 예, 네,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AMD하고 인텔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약간 안타까운 모습인데 장 전이지만 직접 한 주만 사세요. 내가요? 막아볼까 어떻게 하나? 지금 살 수 있습니다. 시간에 살 수 있으니까. 뭐 그런데 실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분기 실적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미 지금 순간 예상치를 넘어섰다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지금 뭐 100주 1000주 사도 안 된다. 주가를 빠뜨릴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히려 사시는 거는 수익이 날 겁니다 아마. 지금? 예, 사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Are you sure? 야, 그럼요. 아니 엔비디아라는 주식은 여러분들 그냥 묻어두고 가져가면 돈을 벌 그냥 시간이 벌어집니다. 엔비디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미 5년치에 대한 이익 성장률이 매년마다 25% 상승하는 거 나와 있거든요. 네. 월가 예상치를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잘 돼야지 지나간 거 잘 되는 거 앞으로 5년 넥스트 이어 예, 해서 그래요? 앞으로 5년 동안에 예, 이미 성장에 대한 그 비율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꾸준히 간다 그러면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한번 또 가봐 그럼 네, 한번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펙에 대해서 혹시 앞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펙에 대해서 SEC가 제동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펙이 왜 좋냐면 스펙에 투자하게 되면 처음에 IPO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 스펙 주식 한 주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워런트 한 주가 워런트가 하나가 부여가 되는데 이 워런트에 대한 인센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콜옵션인데 이걸 특정한 가격에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그런 권리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워런트에 대한 부분을 원래는 자본이었는데 부채로 인식하라는 지침이 SEC 내려왔습니다. 이걸 이제 부채로.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이 부채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워런트 발행은 안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스펙에 대한 어떤 큰 인센티브가 없어진다고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 잘 보시면 좋아요. 이런 회계 처리 방식의 변화로 스펙 상장도 브레이크에 걸려 있는. 기존에 새로 들어올 종목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미 상장한 기업들도 부채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스펙 종목이 다 빠졌거든요. 다 빠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빠진 이유가 그게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좀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좀 이따 마무리하고 예, 마무리하고 보겠습니다. 네. 기존 스펙의 경우에는 워런트 이미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네. 이미 다 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와도 지금 이제 기존 기업들은 크게 우려가 안 된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워런트가 많이 있는 기존 스펙들은 보통 상한을 독려하겠죠. 빨리 하라고 이제 부채니까. 그다음에 뭐 신규 스펙은 워런트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이미 뭐 팩트죠. 그다음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고 또 하나의 어떤 스펙에 대한 제도를 걸어주면서 시장을 매우 과열을 보는 것들을 약간 좀 제지시킨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스펙의 무분별 열풍을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시키고 약간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그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좋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스펙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부실인데요. 네.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스펙이 많이 커졌거든요. 작년도에 227개의 스펙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보통 보시게 되면 뭐 한 10년 전에 10개밖에 안 했던 것들이 지금 한 20배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펙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음이 나온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 건데요. 제가 3월 19일에 소개한 기업이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 있는 전기차 업체 로스타운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게 공모덕 보고서가 발간되면 주까지 많이 밀려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도 역시 스펙을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그때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 프로님하고 방송했나 정프로님하고 방송했을 때 얘기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말간.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3월 19일은 언제입니까? 3월. 3월 19일. 아 그러면 이프로님입니다. 아 이프로님입니까? 네. 어떻게 아십니까 그걸? 아 그 저 생명처럼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또 안 들으시네. 아니요. 글쎄 그때 로스타운이 네. 다 거짓말이다 하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주가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이 현재 로즈타운의 주가인데, 와, 예, 이게 10달러짜리 그 스펙에서 들어와서 30달러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시 제자리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 공매도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날카롭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주주들의 집단 소송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짓말 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다음에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걸 어떤 모양으로 M자죠 M자. M자. 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플로 좋아요. 라이드로. 근데 이렇게 주가 빠진 걸 보시면서 좀 마음이 아프시죠? 근데 지금 많은 우리 국내인 분들이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딱 이걸 여러분들 보기 위해서 다 조사해 갖고 왔거든요. 네. LA 소재에 있는 전기차 업체 카누는 현대차와의 제휴 종료가 되면서 주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도 8.5%가 빠졌고요. 네. 수소업체 플러그파워도 역시 회계 오류 때문에 4분기 역시 다 뒤지고 있는 다시 한번 수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도 8%가 넘는 하락을 보였고요. 전기차 업체 그 리콜라 역시 어제 7.5%가 빠지면서 수많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뭐 아시겠지만 고점대 90%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료전지 전력업체인 퓨어스 에너지도 역시 매출 감소, 적자 확대가 되면서 네. 어제도 8.59%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것도 역시 스펙을 선정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루시드 전기차하고 합병 중인 CCIV 네. 이것도 역시 어제 4.09%가 빠지면서 고점 대비 66%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파와 합력 중인 IPOE도 역시 어제 4% 넘는 하락을 보였고요. 고점 대비 39%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버진기러틱 여러분들 스펙을 선정한 거 아십니까? 아,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역시 8.57%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는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스포츠 베팅 업체인 드라프트 킹즈도 역시 6.87%인데 그나마 나은 게 이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나마 나은 게 스펙으로 들어온 기업 중에서 그나마 나은 게 드라프트 킹즈다. 돈 버니까. 네, 돈 버니까. 현재 지금 만약에 미국 내 여러 가지 주들이 네. 만약에 스포츠 베팅을 합법한다고 그러면 실적이 매우 좋아질 기업이기 때문에 요 하나 좋은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네. 드라프트 킹즈 다 모르시겠지만 드라프트 킹즈 역시 스펙으로 들어온 기업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온라인 부동산 업체인 오픈도어도 역시 어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반토막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이것도 스펙으로 들어온 종목이다 보니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빠졌어요. 네네. 근데 스펙을 해주는 이유는 뭐죠? 스펙으로 상장해라라고 나라에서 혹은 뭐 증권 관리하는 데서 이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 일단은 기업들이 네. 상장, 그러니까 M&A를 통해서 들어오기가 쉬운 거죠. 훨씬 더 어떤 회사가 상장하고 싶은데 우리 예. 단독 상장은 조건이 안 되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수월하게 하는 게 예, 그래서 자본 조달이 용이하고 자본 조달이 용이한 회사를 하나 특수 목적 회사 같은 거 하나 세워갖고 예, 만들어 놓고 거기랑 합치면서 예, 3년 동안 찾아갖고 M&A가 성사가 되면 네. 다른 기업으로 변모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M&A가 불발되면 다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네. 리스크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주한테는 굉장히 좋은 건데 제가 보기에 지금 나와있고 있는 스펙들이 특히 이제 국내에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의 스펙들이 네. 되게 안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네. 사실 이 어떤 뭐 나스닥이든 코스닥이든 혹은 뭐 저 뉴욕 뭐 스탁 익스체인지든 이런 데 이제 들어갈 때 거기에 이제 입성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회사가 그래도 이 회사는 공개, 그러니까 기업 공개할 정도의 회사가 되고 그 기준에 이제 충족할 만큼 됐다라고 판단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안 됐는데 약간의 편법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뻔히 보이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과연 이게 주주들을 위한 괜찮은 정책인가? 그렇지만 드라프트 킹즈 같은 거 보게 되면 좋은 네. 기업이 아주 잘 들어왔죠. 수월하게. 잘 들어와서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단독으로 거, 상장시켜줘야지. 정말 네. 그렇게 괜찮은 기업이면.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그렇게 그냥 직상하기 위해서는 네.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아, 난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라는 그렇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그렇게 좀 투자의 폭을 넓히겠다고 해서 스펙이 들어왔는데 네? 지금은 약간 제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좀 지금 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예, 예. 지금 주식 살 수 있습니까?
스펙요? 아니 아니요. 그냥 저기 미국 주식. 살 수 있죠, 지금. 장 전 한 20분 남았는데 그냥 사도 돼요, 여기는? 지금 살 수 있죠. 지금 주문 넣어 보십시오. 들어갑니다. 아, 주문 넣으면 들어갑니다. 네, 넣습니다. 그럼 엔비디아요? 예? 엔비디아? 아니, 그 시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가격으로 바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됩니다. 사시면 됩니다. 주식을요 아니면 스펙을요? 아, 주식. 지금 주식? 지금 얘기는 주식이다. 예. 예. 스펙이란 뭐가 나. 스펙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다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스펙이 물론 좋은 스펙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비중 있게 다루는 종목들이 다 안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필이면 네. 다 안 좋은 게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정리해서 보게 되면 네. 스펙은 그냥 한 종목 찍지 마시고 지난번에 네. 얘기했지만 스펙 ETF SPAK라고 하는 거 네. 정하고 싶으시면 안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별로. 안 하시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일단 굳이 한다고 그러면 아, SPAK가 나아 보인다. 아, 차라리. 네, 차라리. 그래서 에. 그렇게 좀 하시라고.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고 하니까. 네, 조언 드리고요. 네. 여기서 봤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아시겠지만 그 니콜라가 가장 심각해요. 니콜라? 네, 니콜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의혹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그 하나가 지분의 반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보기에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CEO가 네. 성폭행, 성추행 의혹까지 그런 네, 사건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안 되지. 네,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구간이 지금 사상 최저치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주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니콜라. 네,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네. 다 일단 어제 얘기했던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뉘앙스에 대해서 일단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뉘앙스. 뉘앙스를 발표하게 되면 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부실해질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긴다라는 어때 좀. 네, 네. 아주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 또 여기서 한번 또 네. 네. 언어 유의 한번 더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 맞추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니콜라 잘못 샀다, 내콜라 네. 이런 거.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실 문제에 대한 뉘앙스에 대해서 네. 골드만삭스가 대신 답변했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순현금이 현재 730억 달러이기 때문에 뉘앙스 사는 거에 160억 달러 써도 얼마 충분하다? 안 되는 돈, 얼마 네. 안 되는 돈이다. 큰 문제도 없고 현재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두 감안한다 해도 210억 달러 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고 마이크로소프트 사라라는 또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충분히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리앙스 산다고 해서 주가 이 회사가 부실해진다는 거는 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워낙 좋아하니까 이것도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꾸준히 사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번스타인이 말입니다. 번스타인. 예, 번스타인. 예, 기술주의 37%가 여전히 수익이 없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수익이 없답니다. 아, 그래요? 예. 제로죠. 수익이 없이 그냥 성장성만 있다고 얘기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제가 창도 이거 보면서 재미있게 읽을 건데 3년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기술주는 추가적으로 3년 내지 5년간 주가가 부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예.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3년 동안 수익이 없다고 그러면 추가 3년이 더 주가가 부진하기 때문에 6년 동안에 부진하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기술주에 보유하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네네.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 기술주로 하신다고 그러면 최소한 수익이 나올 때 늦지 않는다.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든 건데요. 스냅 역시 수익이 안 나는 기업인데 스냅은 아시겠지만 SNS 회사입니다. 네네. 트윌리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통신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역시 수익이 나지 않는 기업입니다. 아틀라시안 그룹도 역시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수익이 안 나는 기업이고요. 다큐사인은 아시겠지만 전자 서명 업체입니다. 네. 이것도 수익이 안 나는 기업이고 옥타 역시 옥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옥타. 예, 옥타 이것도 역시 수익이 안 나는 기업이고. 이제 7옥타브까지 올라가는 데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건 좀 지금 안 맞는 좀 농담이었습니다. 링센트럴 역시 예, 네, 죄송합니다.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이고요. 네. 젠데스크 역시 수익이 안 나는 모습. 크리까지 반도체 기업인데 수익이 안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네.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37%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많죠. 그래서 만약에 37%에 투자한 모든 분들은 성장 투자했지만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기술주도 역시 상당히 편차가 심하다. 그러니까 잘 골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PSR이 15배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S&P 500의 평균 PS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가가 현재 매출이 몇 배로 움직이는지 혹시 현재 아세요? PSR, 네, PSR 기술주들. 아니 그 전반 S&P 500 평균. S&P 500 네, 평균. 네. PSR은 뭐 한 1.6배쯤 되겠죠. 아닙니다. 그럼요? 4배가 나옵니다. 4배. 아, 4배, 네, 4배 나옵니까? 그러니까 4배니까 한 4배가 더 큰 거기 때문에 네, 네. 기본적인 이 기술주들은 그래서 일단은
버블을 야기시키는 종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일침을 가한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돈을 좀 벌 수 있는 기업에 투자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클럽하우스 말씀을 드렸죠. 클럽하우스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을 것이다. 네, 클럽하우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한테 가입하냐고 물어보셨죠.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이콘이 아니기 때문에 클럽하우스 나이가 아니라고 본다. 아직 정확히 맞지 않아. 지금 클럽하우스 싹 죽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다 거기서 아니, 막 사람들 많이 모이던데요? 아니 아닙니까? 완전 끝입니다. 끝. 왜, 정말요? 아이폰 쓰는 분이 많으신데? 아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몇몇 유명인들과 잠깐 반짝 유행하는 것 이상으로 나갈 수가 없다. 수익 모델도 없을 뿐더러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익 모델 없습니까? 아유, 없어요. 그래서 지금 클럽하우스가 완전 망가졌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 왜 망가졌죠, 그럼? 그러니까 뭐 유명인들도 한두 번 이렇게 재미로 뭐 직접 뭐 시민들 만나고 이런 이제 재미가 좀 있었던 거죠. 팬들 만나고. 네, 네. 근데 그 뭐 얼마까지 합니까 그럼? 그냥 몇 번 하다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빠지고 나면 그냥 일반인들끼리 서로 채팅하는 건 사실 의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 뭐 오늘도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클럽하우스 한참 막 한 달 전쯤에 막 난리 났다가 지금은 아예 검색도 안 되고 있습니다. 검색도 안 해 사람들이.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아 그래서 이제 그 네. 조금 전 말씀하셨던 뭐 기술주들 막 이렇게 그걸 연관적으로 쫙 올렸다가 아, 네. 빠지는 경우들 많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네, 그 매출도 없고 네, 이익도 네,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도 막 이렇게 아, 클럽하우스 이거 상장하면 난리 나는 거 아니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새 클럽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클럽하우스가 안 돼서 클럽을 가시나? 야 이거는 뭐 아니 여러분도 평가 한번 해. 아니 제가 했던 그 7옥타브 개그나 사실 이 클럽 개그나 뭔 차이 있습니까? 제가 더 잘못했어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네. 근데 클럽하우스 진짜 안 되는 거 맞으시죠? 아 그럼요. 주변에서 계속 하자고 하는 분 되게 많아요. 에이. 끝.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해 다시 한번 매출 증가율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한 부분을 제가 저한테 질문하셔서 그걸 프리하게서 가져온 겁니다. 매출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 탑이 뭐냐면 기술주가 탑이에요. 매출 증가율이 무려 한 15%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S&P 500이 7%니까 두 배 잘 나옵니다. 매출 증가율이. 그런 많은 분들이 야 기술주가 실적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사야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런데 왜 장우석 본부장이 TV에 나오면 에너지를 많이 얘기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보시면 에너지는 아주 꽝이에요, 꽝. 메롱이죠, 정말 메롱이죠. 마이너스 완전 나왔으니까.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에너지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에너지가 이익 조정 비율. 그러니까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10원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10원이 좀 안 될 것 같아. 마이너스 9원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 8원이 나올 것 같아. 네네. 7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될 소지가 있다는 거지 네. 매출이 증가하고 크게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실적을 보실 때 그냥 기준치에 미달하면 미스가 나면 주가가 빠지는 거 그냥 기본적인 상황이지만 네. 마이너스 폭이 준 것도 좋은 거거든요. 지금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안 좋지만 네. 마이너스 폭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14%까지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좋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네. 그 점에서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매출 증가율이냐 EPS 증가율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네. 이익 조정 비율을 얘기할 때 그걸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익 조정 비율은 무조건 에너지가 가장 크죠. 네. 워낙 마이너스 컸기 때문에 그게 약간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오픈 탭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가면 다 오픈 탭으로 레스토랑 갈 때 예약하는 거죠. 예. 네. 이게 부킹홀드스의 자회사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가는 기간 동안에 지금 이제 그 과거가 0이라고 그러면 평상시가 제로라고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18% 와 있기 때문에 거의 경제 재개가 빨라지고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존슨앤존슨이 거의 찬물에 끼얹은 거거든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지만 그 전에 기사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국 걸 보여드릴 건데 영국 예, 영국 기사를 보시게 되면 난리 났더만요. 예? 영국 난리예요. 뭐 때문에 난립니까? 그러니까 뭐 야외 무슨 펍이나 무슨 식당 같은데 예, 다 사람들이 막 축제하고 예, 다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표가 사망자의 모습인데 나이대별로 쭉 보여주는 건데요. 사망자가 무려 97%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신을 맞아가면서.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잘 되고 있다. 물론 봉쇄 플러스 백신이거든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네가 사무실로 돌아가니까 즉 경제 재개가 되는 거를 언제쯤 할 수 있다고 보느냐 물어봤거든요. 네. 굉장히 의아한 답변을 했습니다. 뭐예요? 지금 보시면 2021년 2분기가 19%.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게 3분기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3분기? 예, 거의 반 정도가.
47%가 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못 간다가 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백신이 빨라지고 있고 보급도 빨라지고 있고 경제제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또 식기가 다시 한번 걸리는 분도 나오고 있고 영원히 안 간다는 분이 있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다는 부정적으로 거네요. 본다는 게 아니고 실제 네. 아예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을 생각하는 분도 적지 않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런 설문조사는 저렇게 장난으로 답하는 분들도 좀 있긴 있는데 아 장난으로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5% 장난으로 한번.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여러분 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쪽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효가 안 먹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100% 다 진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 그냥 독감처럼 뭐.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독감처럼 갈 수도 있겠죠. 뭐 매년 그냥 뭐 어르신들 이렇게 저 독감 주사 맞으세요 뭐 이러는 것처럼. 내년에도 뭐 코로나 주사 맞으세요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가는 거 아닐까 그러면.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실적을 체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실적 체크하는 네. 방법 중요합니다. 그 사이트를 여러분들 지금 막 들어가시면 다운되니까 얘네가 다운되면 돈을 좀 받아야겠구나 이런 오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 보여드렸지만 earningswithpulse.com이나 사이트 가시면 요 주소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earningswithpulse.com 예, 예, 밑에 있는 끝에 있는 요 심볼 아마존에 대한 부분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기업에다 실적을 가장 빠르게 여기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사이트 보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딱 보시면 여기 파란색 10.4가 뭐냐면 이 earningswithpulse에서 예상하는 아마존의 분기 EPS입니다. 그럼 원래 월가 예상치는 뭐냐? 이 빨간색 컨센서스 부분에 보시면 이 빨간색이 월가 예상치입니다. 월가에서는 7달러 5센트 생각하고 있다. 네. 매출은 120억 달러 생각하고 있다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1200달러. 그러니까 이 가운데 빨간색 친 게 월가 예상치. 그런데 네. 이 위에 있는 것은 회사의 예상치. 회사는 다 다르거든요. 네네. 어떤 회사는 뭐 좀 더 뭐 10달러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9달러 보는 분도 있고 네네.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유치가 거의 또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면서 아 월가가 지금 7.05 예상하는데 얘네가 10달러 본다는 것은 대체로 높게 보고 있구나. 그럼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냐면 아, 아마존 적어도 실적에 비타할 걸로 본다라고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7달러로 보는데 예, 7달러가 공고가 이제 earningswithpulse.com은 10달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10달러가 나오면 earning 네.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왜 자기들은 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뭔데요? 아니, 그러니까 요 나와 있는 요거는 네. 그 지금까지 모아져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모아서 예상치가 나온 거고 네. 지금까지 보겠죠. earningswithpulse에서 지금 아마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네. 아마존 판매 현황을 보니까 네. 실적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해서 10달러 얘기를 하는 거죠. IB가 10달러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골드만삭스가 10달러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거 합쳐서 한 게 컨센서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프로의 합리적인 질문은 네. 여기는 실제 실적과 네. 시장 컨센서스와 네. 숫자는 두 개만 보여주면 되는 건데 네, 그렇죠. earnings whispers라고 하는 회사가 자기네들이 추측하는 숫자는 쥐들이 뭔데 그걸 따로 아, 보여주냐 쥐들이 자기들 뭐, 평균도 네. 시장 컨센서스의 평균으로 좋은 질문인데, 들어가지 네. 좋은 질문인데 예. 굳이 만약에 여기 earnings whispers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지 않거나 그러신 분들은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컨센서스만 보시면 되겠죠. 이거 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따로 뭐 특별히 뭐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여러분들이 가장 보기 편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요 가운데 껴있는 노란색이 뭐냐 네. 네.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회사가 다 회계 연도가 달라요. 결산월이.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거는 지금 4분기지만 1분기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요거는 2020년 12월에 대한 4분기 실적이라는 거 보여주는 네. 현재 발표하는 분기에 대한 거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이 바로 나오는 2월 2일 날 네. 그럼 2월에 실적 발표하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4시 오후 4시잖아요. 네. 오후 4시면 언제겠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오후 4시라는 얘기는 네. 보통 장 끝날 때 정규장에서 거래 시작 실적을 발표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장 마감 후 실적이 되는 거죠. 네. 오후 4시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오전으로 시간이 바뀌면 네. 오전 뭐 9시나 이렇게 되면 장 시작 전에 발표하는 거다. AM이라고 하면 아. 여러분들은 2월 2일 날 장 마감하고 아마 실적이 나오는데 7.05 예상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딴 거 보시면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딱 끝에만 다 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기업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한 20개다 그러면 다 달력에 표기하세요. 매달 며칠날 나오고 매달 며칠날 장마감하고 장시작전에 체크해놓고 그걸 조그맣게 EPS 적어놓게 되면 EPS 적어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미리 보시면서 아 요거 이상 잘 나와야지 실적이 좋아진다고 미리 판단하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실적에 관심이 너무 없으시거든요. 아 우리나라 미국에, 투자자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정말 여러분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지금 미국에 이런 주식 시장에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스템 트레이딩이 없냐면 시스템 트레이딩이 없거든요. 미국은 네. 한국은 많잖아요. 시스템 트레이딩? 시스템 트레이딩. 예. 시스템 트레이딩 모르십니까? 시스템 트레이딩이요? 예. 언제 사고 언제 팔지 ST, 예, AT가 하는 거. 네. 그게 미국은 없거든요. 아. 왜 없냐면 실적 발표 때문에 없는 거예요. 실적은 누구 내게나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적 때마다 주가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네. 그냥 워던 추세가 바로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21일평선 따라서 사라고 예, 이런 거 없어요? 오늘 갑자기 빠져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매도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적은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늘 얘기하지만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급등하더라도 주식이 없는 분들은 따라 사는 게 정석이라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 또 지금 사이트 다운됐대요. 어닝 스위스퍼스 우리 방송에 말만한 바로 다운이야. 그렇게 너무 다운되면 안 되는데 네. 오늘 기사가 많아서 보고 또 기사도 좀 보겠습니다. 네. 알티미터 그로스라는 또 스펙이 있어요. 스펙이 네. 있는데 그랩이라고 하는 동남아 그래. 동남아에 가면 아, 유명하죠. 예, 그랩밖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남아면 그 우버가 우버. 안 됩니다. 네. 우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랩을 이용해야 돼. 그랩이 사실 이번에 스펙으로 들어오면 가장 큰 스펙으로 상장하는 기업이거든요. 가치가 무려 400억 달러 보여주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근데 심볼이 재밌습니다. 심볼 자체가 그랩입니다, 그냥 그랩. GRAB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랩을 아마 제가 보기에 동남아 가신 분들 다 이용하셨을 것 같은데 그 기업이 조만간 스펙을 통해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네. 좋죠. 이런 거는 하시면 돈 되죠. 그런데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유난히 우리 국내에 계신 소수의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이상하게 빗나가면서 이렇게 하셔갖고 잘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에 투자하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 상장이죠 당연히. 네 그렇죠. 예. 그랩.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나오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적 문제가 좀 대두가 되면서 이미 존슨앤존슨 680만 명이 맞았대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중지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더나가 그 반면에 주가가 7%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얘들한테 좋은 거죠. 네. 우리 거봐 우리 거 써야지 뭐 이런 걸로 나옵니다. 페덱스는 오늘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페덱스가 지금은 배송이 좀 많아지겠지만 네. 코로나 끝나면 잘 되겠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한번 들어온 온라인 쇼핑에 대한 맛을 느껴본 분들은 계속 주문한다라는 시각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백신에 대한 수급을 공급을 얘네가 하고 있거든요. 운반을.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운반에 대한 매출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패덱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트블루하고 스피릿 에어라인하고는 또 저가 항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포지티브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네. 투자금이 올라간 그런 모습인데요. 서스캐나 의견인데 물론 이 서스캐나 큰 IB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만약에 경제 재해가 된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 항공사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제트블루는 어느덧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이건 뭔가 도대체? 항공주가 이렇게까지 실적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과도한 어떤 좀 전망이 반영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오픈테이블을 갖고 있는 부킹홀딩스가 바로 그 기업인데요. 부킹홀딩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예전에 그 프라이스라인하고 역경매 했던 그 기업이 바뀐 거거든요. 그 부킹이 아니고 여러분 좋아하는 그 부킹이 아닙니다. 이건 부킹홀딩스. 그 부킹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부킹이라는 게 어떤 부킹이? 그냥 우리가 보통 그 부킹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서 예, 부킹. 예? 예약. 예, 그렇죠. 예, 예약. 아, 갑자기 아, 눈이 동그랗게 깜짝 놀랐죠. 아, 나이트클럽 뭐, 부킹 예. 이런 거 말고요. 네. 그게 아니라는 말씀하신 제가 드린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그거죠. 예약하는 예. 부킹을 얘기하는 거. 오늘 어쨌거나 부킹의 제프리가 보유해서 매수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네. 이건 약간 반칙성 가까운 정도의 목표 주가 상승인데요. 2,300달러에서 2,800달러까지. 예, 12개월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음흠.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많이 반칙성이라고요? 예, 너무 많이 올린 거잖아요. 갑자기? 예, 갑자기. 2,300에서 2,800이면 한 20% 넘게 올린 넘게 건데. 넘게 올린 건데 많이. 그렇게는 올리면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리죠. 안 예,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그렇게 할 거면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는 한꺼번에 올린 거라서 테슬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200 했다가 막 800도 가고 아, 그런 경우도 있죠. 왜냐면 어제 캐나코드 GDP에 예, 테슬라가 목표 주가 올린 거가 네. 417에서 1000달러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올린 경우도 있죠. 그런 예.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로튼 라이프락은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시만텍이 바뀐 겁니다. 시만텍? 네, 시만텍. 혹시 네. 아시죠? 시만텍 알죠. 깔아놓고 하셨잖아요. 바뀐 건데, 요거가 지금 이제 그 약간의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을 내렸어요.
시장 순위 하여이죠. 네. 제 강의에 있는데 아마 그걸 보시는 분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19달러 제시하면서 현재 주가와 낮게 좀 불러주면서 이건 뭐냐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집에 있다 보니까 PC를 많이 쓰고 PC를 쓰면서 뭔가 내 걸 보호하기 위해서 로튼 라이프 락을 깔았는데 네네. 일상으로 복귀하면 많이 깔겠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나오다 보니까 주가를 좀 내린 건데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밖에 나간다고 그걸 지우진 않을 것 같은데 구독이 준다는 거거든요. 구독이.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니웰은 뭐 복합기업인데 이것도 역시 뭐 바위가 나왔는데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브리스톨 바이오 스킵이라고 하는 제약주가 있는데 제약주도 역시 오늘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보유해서 매수를 올린 건데 주당 74달러 목표 주가 삼고 있는 건데요. 지금 뭐 그 우리 제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잘 나온다 하는데 저는 잘 모르는 기업이니까 간단히 기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딱 보시면 헤드라인 위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존슨앤존슨 백신 포즈, 그러니까 백신이 중단되면서 네. 지금 다우스가 약간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가 컸었는데. 일단은 조금 더디게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서 오늘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를 했습니까? 엔비디아요? 아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엔비디아 볼까요? 엔비디아 0.23요?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0.23은 뭐 0, 금방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아니 물론 아무것도 네, 아니죠. 출발 상황 근데. 보겠습니다. 자 S&P 500이 0.01%요? 이건 뭐 거의 약보합이네요. 네. 다우가 0.32%, 네. 그다음에 나스닥은 0.5%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요. 백신이 좀 더뎌지면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에너지 기업들이라든지 금융주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갖고 다우 30이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 뭐 나스닥은 뭐 기술주 중심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엔비디아는 좀 약보합인데요. 테슬라는 오늘도 2%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테슬라가 다시 한번 그 시장의 중심에 온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테슬라가 언제 반등할지 언제 시장의 중심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고 나면 그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전히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면 알아서 옵니다. 네. 그다음 엔비디아는 다시 그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네네네. 네, 그다음에 알리바도 어제 많이 올라오고 보니까 오늘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비아컴 CBS하고 디스커버리는 약간의 뭐 엇갈리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까지도 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주가에 어떤 좀 괄목할 만한 그런 반등이 없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커버리, 비아컴, CBS, 크레디 스위스 같이 움직입니다. 크레디 스위스가 가장 크게 피해본 금융사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아마존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존도 역시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스펙이 빠지는지 한번 제가 체크해 볼 건데 스펙 ETF 하나 보면 끝나겠죠? 오늘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네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펙 종목들에 대한 그 워런트에 대한 부분들을 콜옵션이죠. 그걸 부채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바꾼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좀 단기적으로 끝난다기보다는 부채가 많은 스펙들은 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알아서 잘 조심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 애플까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애플이 오늘도 0.79% 132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은 역사한 최고치가 145달러이기 때문에 한 13달러 남았다 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달러면 한 8% 정도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로 갈 수 있는 왜냐하면 가장 못 갔거든요. 네네. 중에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애플이 좀 갈 가능성이 높군요. 아니, 애플이 가장 멀리 고점이 멀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힘을 가장 많이 내야 되는데 요즘에 힘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기분 나쁘게 웃어요? 왜? 불길한데?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걸 애플 설마 2조 달러 주식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뭐 적나요? 엔비디아도 크죠. 엔비디아는 작은 회사 아니죠? 크죠. 엔비디아 네. 근데 농담을 하시는 거니까. 아니, 그럼요. 네, 농담이죠. 스펙은요. 네. 처음에는 돈만 모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돈만 모여 있고 나서 어떤 회사를 합병할지는 그 돈 주인들이 결정합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일부가 결정하겠죠. 완전히 그 돈 주인들은 그렇죠 수천 명일 텐데 예, 그렇죠. 그들이 뭐 국민 투표를 하진 않을 거고 예, 메이저가 결정하겠죠. 그럼 합병할 때
좋은 회사랑 합병해야 그분도 돈 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엉망인 회사들을 자꾸 확인도 안 하고 합병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좋은 회사라기보다는요. 처음에 자금은 적게 들어가지만 빛이 날 만한 기업, 크게 성장할 만한 기업들의 베팅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스펙으로 합병했다가 보니까 공매도 저 세력 리포트에 보면 이건 실체도 없고 그러면 합병할 때 실체를 확인 안 하고 합병한다는 뜻인데 두 가지죠. 실체가 확인하지 않고 했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네. 공매도 보고서에 좀 예민한 너무나 과장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지적하신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과열을 잠재우기에서 아까 그런 걸 얘기한 거고 예.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똑같이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이미 상장된 기업이라고 보면 아까 루시드든 아니면 뭐 로즈타운이든지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순수한 주주분들은 왜 투자할까요? 리콜라 같은 거 왜 투자할까요? 네. 그거 주주들이야 그냥 일반 주주니까. 일반 주주들이니까 그냥 원래 뭐 그냥 안타깝지만 확인 안 하고 묻지만 일반 투자를 주주분들이. 하는데. 근데 이제 훨씬 더 이거에 대해 정보가 있고 하는 분들은 자기 돈 넣은 회사인데 생각보다 회사가 잘 못 가네라는 건 이해할 수 있죠. 사람 투자에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영 엉뚱한 말도 안 되는 회사에 투자한다는 건 본인은 가서 보면 되는데. 그래서 본인은 그냥 자기 돈 투입하고 무슨 의무 보유 비율 이런 게 없나? 스펙은? 그냥 스펙 상장시켜서 괜찮은 회사라고 하고 첫날 다 팔아버려도 괜찮은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망으로 고르죠. 근데 한국의 스펙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유난히 그 하나 뭐 일부 기업들 현대 네. 이렇게 책이 제휴가 된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바람에 다 이렇게 혹해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고 네. 근데 이제 와서 막 끊으니까 제휴를 끊다 보니까 주가 많이 폭락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로 가는 또 아, 그렇습니까? 그런 뉴스를 제가 또 전해드리게 됩니다. 네, 팔길 잘해. 본의 아니게. 네. 자,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행복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고 많이 보신 다음에 나중에 밥 한 끼 사주소 밥 한 끼만 사주소 네 자 오늘 정프로님이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정말 네. 거침없이 몰려가서 벌 수 있었는데 내 참은 네. 겁니다 이거 이날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자 4월 13일 화요일 글로벌 라이브 요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항상 딱딱한 뭐 주식 이야기 될 수 있는 거 부드럽게 재밌게 네. 이렇게 풀어주시는 우리 에인저 장 장우석 본부장님 아 저 흐뭇한 표정 엔비디아 주가 보고 있죠 지금 아, 네네 아 누가 엔비디아라고 했습니까 네 오늘 축하드리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도 방송 끝낼 수 있어서 얼마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장부장님도 많이도 안 사시고 저래요. 저분도 뭐 거의 뭐 보초병 수준이더만. 네. 자 오늘 저희 보초병이 승진해서 장군되고 그러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글로벌 라이브 여러분과 함께 또 한 시간 한 반 정도 재밌게 또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오늘 아침 페이지 2로 만나 뵐 거고요. 네. 이 프로님 내일 저녁에 또 오시죠? 네. 네. 저희는 내일 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